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요, 닮은아부네. 자, 얘는 핑크스팟이란 아이고요. 자, 얘는 현재 핑크스팟 아이. 얘는 한 3년 가까이 부부 아이.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 됐을 거예요. 얘는 제가 작년에 갖다 놓은 아이. 아니, 작년도 아니다. 올 봄이에요. 그래서, 자, 닮은 분에 얘를 식재할 거예요. 이렇게. 얘가 좀 작기는 해요. 그리고 자, 콜리나. 얘도 한 2년 됐을 거예요. 얘도 이 닮은 공방분. 그리고 콜리나, 얼큰이. 얼큰이를 얘는 원래 5.5 종자포트 있을 때 작을 종자에 붙어 있는 거 심은 거고, 얘는 7cm가 넘는 분이니까 여기다 두 송이만 심을 거예요. 얘가 요렇게 예쁘게 색깔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달달 물킬 거예요. 오늘은 이 두 아이, 먼저 제가 사랑하는 핑크스팟부터 분갈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흙을 좀 넣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는 제가 요걸로 비스구멍을 막을 거예요. 비스구멍도 커라. 수기부는 비스구멍이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여기다는 숯불 안 넣겠습니다. 배수도 잘 될 것이고, 뭐, 가습해갖고 있을 일이 없어요. 너무, 얘는 웬만하면 이 사이즈 화분은 저면 시켜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숯불 넣을 필요도 없고, 작은 소 화분은요,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숯불 안 넣어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마사. 마사 넣으시면 되세요. 얘는 뿌리가 좋네요. 지금 흰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흰 뿌리 내리고 있고 예쁜데요. 여기 새꾸도 있어요. 지금 여기 새꾸 애기 작은 아이 새꾸도 있고요. 아이고, 오늘도 엄청 습해요. 지금 막 얼굴이고 지금 등이고 지금 땀이 뻘뻘 나는데요. 햇빛은 그렇게 없는데 그 습한 기분, 꼭 동남아 같은 날씨 있잖아요. 꼭 동남아 우기일 때 막 그런 끈적끈적한 날씨.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를 흙을 다 뭉친 걸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뿌리는 너무 좋은데요. 아주 깨끗해요.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이. 저는 이 핑크스팟을 사랑해요. 왜냐면요, 얘가 잎이 다 떨어져도 나중에 이 잎이 다 나와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그러면서 얘가, 모르겠어요, 저는 만만해요. 얘가 엄청 편하게 키우는 애가 이 핑크스팟이거든요. 저는 얘는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물 주면은 저는 실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두 아이 이렇게 앞으로 잡아주고요. 좀 넣어주고 또 이쪽에다도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꼼꼼하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이 수기분이 밑에 배수구멍이 커가지고서요, 금방 저면하고 쑥 빼면은 쑥 물이 흘러내리고 이게 물마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기분 참 좋아합니다. 수기분 좋아하고요. 이제 많은 수량을 이 작가님이 못 만드셔서 그러지 괜찮더라고요.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듣고 계시나?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고정제라고, 이 작은 화분인데도 저는 이렇게 붉은 마사, 중간 마사로 이렇게 마무리, 마감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이렇게 핑크핑크 되는 날까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도 마사로 해서 좀 손으로, 작은 분들은 이렇게 피리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러면 얘가 더 고정도 빨리 되고요. 뿌리 활착도 빠릅니다. 뭐 누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나 맞췄고, 자, 얘는 이제
콜리나. 콜리나가 색깔이 이렇게 두르면 얼마나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저 이 콜리나도 만만합니다. 저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진짜 저 프리테다요, 저 프리트우먼, 저한테 제일 만만한 아이 두 아이를 제가 분갈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만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그러겠죠? 지만 만만하면 뭐해. 그래도 한 번씩은 다육이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품어보실 만한 아이고요. 착해요. 진짜 얘도 보라돌이거든요. 보라색이 얼마나 이쁘게 나는지 몰라요. 보라색에서 조금 지났기 때문에 요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이 아이가 요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약치고 물주고 엄마가 신경을 썼겠어요. 이 아이도 한 2년만 있으면 저런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는요, 얼굴이 일단은 작아져요. 묵으면 작아지고, 그리고 한 화분에 다육이를 많이 심잖아요. 합식을 할 때도 화분은 작은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은 이제 많이 심잖아요. 여러 개를. 그러면은 애가 성장하는 게 하나 심은 아이보다 여러 개 심은 아이가 좀 더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너블리 로즈도 군생, 그러니까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확실히 외두보다 얼굴이 작아요. 군생이. 근데 왜 얘는 같은 종자 맞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게 그 아이는 두 아이가 거기서 살려니까, 그 양분을 나눠 먹고 살려니까 얼굴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머리가 외두인 아이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사니까 등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걸 혼자 다 먹고 살잖아요.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 뿌리는 이렇게 그냥 터는 정도. 여름에는 이렇게 터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애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요 꽃대는 꼭 빼주세요. 이렇게. 꽃대가 있으면 이 꽃대 타고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 아이들 망가지고 병이 많이 와요. 저도 이 꽃대 때문에 애들 많이 보내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어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괜찮은데요? 지금은 조금, 집이 큰 거, 집이 작은 거 아니야? 그거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얘가 이제 얼굴이 작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살짝 콜리나는 분감도 있어요. 살짝 분감이 있으면서 이 아이가 입장이 좀 두꺼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핑크스팟보다는 살짝 두꺼워요. 전 여기다 두 개를 넣으려고 지금 애를 녹여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아이고, 예쁘다. 얘가 일단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가에 점점점점 점박이가 있어요. 이렇게 깨멍처럼. 이거 병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얘가 왜 이게 병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 아닙니다, 얘는. 얘는 입장에 생긴 특성, 얘 생긴 특성상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이쁘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하게 깨끗하게 물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때 이제 입장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에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키우셔도 돼요. 점박이가 있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얘가 깨멍이 살짝 생기다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라색 물 들어오다가 저렇게 핑크핑크하게. 자, 이렇게 지금은 집이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복토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마치 너블리나 이런 아이들처럼 손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복토를 해주셔야 되세요.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합식한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한 번씩은 배합토로 눌러주시고요, 마사토로 위에다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그 복토를 잘 해주셔야 뿌리 활착도 잘 되고요, 이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핑크스팟하고 콜리나. 자, 얘들의 미래를 보면서. 자, 이건 오늘 식재한 아이고요. 자, 얘네는 그 다음번에 얘네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래고요. 얘네들은 현재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현재 얘네들의 모습. 핑크 스팟하고 콜리나요. 자, 양옆에 얘네들. 자, 제가 일부러 닮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보았어요. 요렇게. 얘는 핑크 스팟의 미래. 얘는 콜리나의 미래. 어떠세요? 오늘도 제 분갈이 보시면서 힐링 좀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한번 올 가을에는 핑크 스팟하고 콜리나 도전해보세요. 이 아이들 착하고 괜찮은 아이예요. 저는 이 아이들 참 매력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참 만만한 아이들입니다. 물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통풍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